스마트폰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면서 우리의 일상이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을 단순히 전화나 문자를 주고받는 용도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듣고 식사를 주문하며 게임을 즐기거나 영화를 보기도 합니다. 심지어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사라진 제품들을 꼽으라고 하면 꽤나 많은 제품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버린 스마트폰을 더 편하게 그리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제품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외출을 할 때 스마트폰만 챙겨 나가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만으로도 결제는 물론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트링은 스마트폰에 장착해 다닐 수 있는 멀티툴로 평상시는 물론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요긴하게 사용될 제품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케이스의 뒷면에 부착할 수 있으며 자석을 이용하기 때문에 손쉽게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삼각형의 각 모서리에는 드라이버와 4에서 8mm 육각렌치 그리고 위급한 상황에 안전벨트를 자를 수 있는 커터도 달려 있습니다. 제품에 달려 있는 링을 이용해 스마트폰 그립이나 스탠드로 사용할 수도 있으며 왠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병따개 기능도 있네요. 제품의 길이는 57.7mm에 높이는 5.7mm로 크게 부담스럽지 않으며 제품과 호환이 되는 차량용 거치대도 별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보거나 책을 읽을 때 혹은 운전할 때만 안경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할 때만 안경을 쓰는 사람들은 간혹 안경을 챙기지 못했을 때 불편을 겪곤 하는데요. 리드온은 아이폰 케이스에 안경을 휴대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입니다. 몸에 항상 지니고 다니는 스마트폰에 안경을 넣어 필요할 때마다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TPU 재질로 제작된 케이스는 고무의 탄성을 지니고 있어 스마트폰과 안경을 동시에 보호해주며 안경은 가볍고 보관이 용이하도록 최대한 얇게 만들어서 안경을 접었을 때도 4mm 두께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리드온은 아이폰 XR과 11 그리고 12 시리즈와 호환되며 아쉽게도 스위스에서만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자전거와 스키, 스노보드 같은 격렬한 야외활동 중에 스마트폰을 조작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인데요. 아크엑스는 격렬한 운동이나 활동적인 일을 하면서도 스마트폰을 조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반지입니다. 실리콘으로 감싼 반지 상단에 조이스틱이 달려 검지손가락에 끼우고 엄지손가락으로 조작을 할 수 있으며 전화를 받거나 음악 재생, 멈춤, 공 넘기기 그리고 스마트폰 카메라의 리모컨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무료로 제공되는 전용 앱을 통해 사용자에게 필요한 기능을 추가할 수 있으며 운동 중에 부상을 당하거나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는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구조 전화를 걸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유연한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어서 장갑을 낀 채로도 착용할 수 있으며 IP67 등급의 방수 기능을 갖춰 수영을 하면서도 사용할 수 있고 배터리는 1시간 충전으로 약 5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무선 이어폰은 스마트폰의 필수 액세서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무선 이어폰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은데요. 기껏해야 겉에 묻은 먼지를 입으로 불거나 물티슈로 닦아주는 정도가 전부입니다. 카드락스의 에어팟 워셔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무선 이어폰을 깨끗하게 해주는 전용 세탁기입니다. 불순물이 붙어있는 이어폰 안쪽은 회전하는 부드러운 솔을 이용해 깔끔하게 청소할 수 있으며 세탁기 안에 알코올 스프레이를 뿌린 후 이어폰을 넣고 뚜껑을 닫으면 세탁기가 돌아가면서 구석구석 깨끗하게 청소를 해줍니다. 화장품에 사용되는 메이크업용 스펀지를 사용해 이어폰의 손상을 최소화했으며 세탁기의 부속품을 분리해 내부를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에어팟 워셔는 애플의 에어팟은 물론 삼성 갤럭시 버즈, 보스, 제이버드 등 대부분의 무선 이어폰과 인이어 형태의 보청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카메라 업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액세서리 제작사 픽 디자인에서 완성도 높은 마그네틱 모듈 스마트폰 케이스를 출시했습니다. 나일론 캔버스 재질의 케이스에 다양한 모듈을 장착해 기능을 더할 수 있는 이 제품은 자석과 함께 고정핀을 이용해 스마트폰을 안정적으로 고정해줍니다.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모듈은 카드 지갑과 스마트폰 스탠드, 무선 충전 스탠드, 그리고 스마트폰을 벽에 붙일 수 있는 마운트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차량용 무선 충전 거치대와 자전거나 워터사이클을 위한 거치대도 있습니다. 이 제품은 아이폰 11, 12 시리즈와 갤럭시 S20 시리즈 모델을 지원하며 아이폰 12에 맥세이프에 영향을 주지 않아 맥세이프 액세서리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케이스가 지원되지 않는 다른
다른 스마트폰을 위해 스마트폰 후면에 부착할 수 있는 어댑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이폰 12의 맥세이프는 무선 충전과 함께 자력을 이용해 다양한 액세서리를 스마트폰의 뒷면에 장착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스냅팟은 스마트폰 뒷면에 이어폰 케이스를 붙여서 휴대하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 이어폰을 꺼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맥세이프를 지원하는 아이폰 12의 경우 이어폰은 충전도 가능하며 맥세이프를 지원하지 않는 다른 스마트폰도 스냅팟을 부착해 사용할 수 있도록 메탈 프레임을 제공해줍니다. 이어폰은 13mm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탑재해 선명한 소리를 들려주며 퀄컴의 CVC 8.0 노이즈 캔슬링 알고리즘을 탑재해 주변 소음을 약 30dB 줄여준다고 합니다. 블루투스 5.1을 이용하며 IPX5 등급의 방수 기능을 갖춰 비가 내리거나 운동 중에 땀이 나는 상황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완전 충전 시 5시간 지속되며 케이스를 이용해 충전을 하면 약 40시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벡스는 스마트폰에 연결해 사용하는 진공 포장기로 공기를 제거해 음식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제품입니다. 손 안에 들어오는 작은 크기의 실벡스는 소형 펌프가 내장되어 있으며 스마트폰에서 전력을 얻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작은 크기이지만 강력한 흡입력으로 15초 안에 진공 포장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펌프에 추가 액세서리를 달면 음식물에서 물기를 제거하는 것도 가능하며 USB-C 타입과 라이트닝 단자가 함께 달려 있어서 대부분의 스마트폰에 연결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스마트폰이 아니라도 보조 배터리나 충전기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작은 크기의 휴대를 위한 고리도 달려 있어서 가정이 아닌 캠핑이나 낚시 등 야외 활동 중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장시간 게임을 하다 보면 스마트폰이 점점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 배터리마저 없어서 충전을 해야 한다면 엄청난 발열과 마주해야 하는데요. 쿠킷은 냉각팬이 달린 무선 충전기로 게임을 하면서도 발열 없이 충전을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소형 냉각기에 쓰이는 TEC 냉각칩과 팬을 이용한 쿨러가 장착되어 있으며 팬에서 발생하는 소리는 50dB 이하로 조용한 사무실 수준의 소음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의 발열을 감지해 자동으로 온도를 낮춰주는 기능도 있으며 무선 충전을 끄고 냉각팬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무선 충전기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10W, 아이폰의 경우 7.5W의 무선 충전을 제공하고 아이폰 12 시리즈 맥세이프를 지원하며 그 외의 스마트폰은 탈부착이 가능한 클램프를 이용해 스마트폰 후면에 제품을 부착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의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스마트폰 카메라의 성능이 많이 발전했다고 해도 아직은 기존 카메라에 비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피오르드는 아이폰에 부착해 DSLR 카메라처럼 빠르게 다양한 설정을 할 수 있는 그립 액세서리입니다. 실제 카메라와 마찬가지로 초점을 맞추기 위해 반쯤 누르는 반셔터 기능을 지원하며 손의 위치를 바꾸지 않고도 그립의 조작을 통해 노출, 셔터 속도, ISO, 조리개 등 다양한 것들을 빠르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그립을 세워 스마트폰 스탠드로 사용할 수 있으며 탈부착이 가능해 무선 리모컨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피오르드는 아이폰 12의 경우 맥세이프를 이용해 부착할 수 있으며 아이폰 11은 전용 케이스를 이용해 제품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겉모습부터 뭔가 섬뜩한 이 제품은 사람의 피부와 비슷한 인조 피부로 만든 스마트폰 케이스 스킨온 인터페이스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단순히 감촉과 생김새만 비슷하게 재현한 것이 아니라는 건데요. 이 제품은 인조 피부를 간지럽히거나 꼬집고 쓰다듬는 등의 제스처를 통해 스마트폰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제품의 원리는 케이스에 흐르는 전류가 다양한 제스처의 압력 변화를 감지해 스마트폰에 명령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즉, 케이스를 꼬집어 스마트폰의 볼륨을 조절하고 쓰다듬는 행위로 특정 앱을 실행할 수도 있는 것이죠. 스킨온 인터페이스를 개발한 연구진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할 때 우리는 피부를 통해 다양한 표현을 하지만 스마트폰은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이 불가능한 딱딱한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는 것을 개선하고자 이 제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소 엉뚱하지만 기발한 아이디어의 스킨온 인터페이스는 개발자가 제작 방법과 함께 부품을 판매하고 있어서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을 더 편하게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품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제품에 대한 상세 정보는 영상 하단의 설명란에 자세하게 적혀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